우리는 좋은 걸 선택할까요? 좋아하는 걸 선택할까요? 뭘 선택할까요? 좋아하는 걸 선택해요. 좋은 걸 선택한다고 착각해요. 보험도 그렇잖아요. 그러면 좋은 보험을 선택해야지. 왜 좋은 보험 설계사의 보험을 선택하냐고요. 결혼하셨죠? 아내분 물론 좋은 사람이겠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자신이 없어서 그분과 결혼하셨어요? 그건 아니에요. 누구보다 좋아하니까 결혼한 거예요. 누군가가, 우리 여성분들 명품백 좋아하죠. 제가 1,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백을 사주겠대. 그러면 디자인이나 색깔을 따지기보다는 가격표를 먼저 보시지 않겠어요? 그쵸. 사주는 거니까. 근데 내가 산대. 근데 가격은 얘가 조금 더 비싼데 얘가 더 마음에 들어. 그러면 비싸도 사잖아요. 가격이 싸. 근데 얘가 더 예뻐. 거기 점원이나 친구는 이게 더 이쁘대. 좀 싸구려. 가격 5만원 밖에 안 해. 싸구려 가방. 그래서 가서 맞아. 싸구려 가방이야. 근데 난 이게 좋아. 그럼 난 이거 사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는 좋은 걸 선택하지 않아요.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나는 이걸 잘 선택했어 라고 스스로 당위성을 찾아요. 나는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좋은 여자기 때문에 잘 결혼했어. 좋아하는 여자니까 결혼했어 라고 판단하고 하면서 나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어 라고 하는 당위성을 찾아요. 그래서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들이 무슨 얘기 많이 하는 줄 아세요? 고객님 정말 결정 잘하신 거고요. 자꾸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에 해줘요. 당신은 선택 잘했습니다. 당신은 선택 잘했습니다. 자꾸 듣는 거예요. 아 그래 나는 선택 잘했구나. 다른 인터넷 뒤져보지 말자. 와 방송 중에만 와 무이자 와 거기에 원 플러스 원 사은품까지 와 나는 잘 선택했구나. 세뇌당하는 거예요. 이건 광고 마케팅에서 엄청나게 쓰는 겁니다.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. 아무튼 그래서 이런 고객관리표를 가지고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함께 엮어 나가신다면 훨씬 더 많은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.